자, 그러면 오늘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신분당선 양재시민해수역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도로교통망이 인접해 도심으로의 출퇴근 또한 편리합니다. 게다가 양재동은 인근에 도심 속 녹지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고 초중고도 가까이에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의 권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는 양재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에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직장인들의 수요 증대는 물론 미래 가치 또한 기대됩니다. 풍부한 호재와 배우 수요가 돋보이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초구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교통도 좋고 여기 뭐 숲세권에 학세권까지 자랑하는 곳. 거기다가 앞으로 개발도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일단은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 여기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개요 정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양재동 하면 뭐 다 아시는 아주 그렇죠. 유명한 지역이죠.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을 인근에 있다,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이 36.5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대지 면적은 14.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7층 중에 7층이 되겠고요.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방 2개, 거실, 화장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겠고요. 뭐 특징은 뭐 에어컨이나 뭐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이 갖춰져 있는 그런 다세대 건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공은 2021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그다음 매매가는 4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7층 이제 건물입니다. 앞에 그 7차선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망이 굉장히 아주 좋은 탁 트여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용 면적은 36.5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2021년 이제 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물건은 7층 건물이다. 7층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화이트 톤과 이제 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내부 구조도 아주 잘 갖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13인승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게 되면 옥상 정원이 카페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쉼터로서 잘 갖고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시게 되면 공개 공지가 앞쪽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원처럼 갖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말씀드린 대로 7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망도 상당히 탁 트이는 좋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곳 널찍한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7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됐는데 여기서 7층 중에 7층 꼭대기층까지 올라간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죠. 일부러 또 꼭대기층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옥상까지 가게 되면은 옥상에 또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 공간도 상당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지금 뭐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화이트
라이트 톤으로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옵션들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투룸을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 다세대 주택의 주변 환경도 꼼꼼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부분 검토를 해볼게요. 자, 입지와 함께 또 호재도 같이 점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호재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서초구 하면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 많이 알려진 지역인데요. 양재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재역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개발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양재 남쪽으로 양재 IC 주변으로 이제 개발 호재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굉장히 이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입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 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접해 보시면 인근에 언남 중고등학교라든가 뭐 국악 고등학교도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대기업 연구소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LG 삼성이라든가 삼성전자나 또는 LG전자 연구소라든가 뭐 KT 연구소라든가 LG 화학 연구소 등 대기업 연구소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본사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습니다. 코트라 건물도 같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재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도 편안하게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아시는 대형마트, 우리가 손으로 꼽는 대형마트들도 인근에 서너 개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대형병원, 삼성병원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병원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재천이 바로 인근에 있죠. 우리 쉬시거나 여가생활을 누리시기에도 양재천이 인근에 있고 근린공원도 양재시민의 숲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지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이제 우수한 입지 환경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은 향후에 이제 집가라든가 또 집값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발 호재도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양재 우리가 RNCD 연구소, RNCD인데 이제 테크시티라고 말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구소 관련되는 이런 형태 그룹들이나 대기업 그룹들 또 중소기업 그룹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RNCD 뭐 코어 권역이라는 게 있겠고요. 지역 특화 혁신 권역, 뭐 지식 기반 상생 권역, 도시 뭐 지원 뭐 복합 권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연구소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까 말씀드린 LG나 삼성이나 KT나 이런 연구소들이 많이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연구소도 많이 들어와서 연구 기반의 테크시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본물건지가 이제 속해 있는 쪽이 지역특화 혁신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특화 거리도 만들게 되고 테마 거리도 만들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상징물도 설치하면서 이 지역 자체가 또는 중소기업체들이나 대기업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어쨌든 이제 주거 환경이 갖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NCD 코어 권역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역세권 중심으로 코어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문화 여가 이벤트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개발 압력이 크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그 철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도도 벌써 몇 개의 철도 라인들이 신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이 된 내용이겠죠. 이제 위례 과천선이 있는데요.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도 노선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있지만 어쨌든 양재 시민의 숲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재 시민의 숲이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만큼 이 지역의 개발 압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GTX 신호선도 이제 확정이 되었죠. 확정이 되어서 조만간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시면 GTX가 A노선, B노선, C노선, D노선이 지금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리들이 사실은 집값 상승이 많이 되고 또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양재도 마찬가지로 GTX C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개발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가격도 보겠습니다. 소장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양재동 다세주택 같은 경우 예상 매매가는 이제 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